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반드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산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양지 기자입니다.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감액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 부문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를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직접 일자리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금은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마지막까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반드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불발되면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BS 최양지입니다.